자, 두 분의 전신 건강을 잘 지키라고 주제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기관인 장. 그런데 장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평생 건강이 좌우된다. 질병의 도미노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 무너지는 전신 건강, 이것을 막아야 산다. 뭐예요?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다 무너진다는 얘긴데. 예. 장의 무엇 때문에? 장 때문에 다 무너진단 말입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정답은 바로 장 누수입니다. 장 누수요? 장 누수요? 네. 누수는 그 샌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장에는 사실 소화되는 음식 들도 좀 있을 거고 할 텐데 네. 그게 몸으로 퍼진다는 네. 거예요. 그럼 진짜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장 누수란 말 그대로 장이 샌다는 건데요. 네. 정확히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장 누수 증후군은 질병의 도미노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해가 쉽도록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 왼쪽에 정상 장 점막 육모세포는 촘촘하게 되어 네. 있는데 반해서 오른쪽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장 점막세포는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게 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누수가 생긴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네, 네. 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틈을 통해서 장 안에서 소화되고 있는 음식물이 찌꺼기는 물론이고 소화 중에 발생한 곰팡이 또 장에 사는 치명적인 유해균과 바이러스 등이 들어와서 이 장 점막 밑에 혈관이 지나거든요. 이 혈관을 통해서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염증이 온몸에 생기고 각종 장기를 손상시켜서 온몸에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참 충격적이죠. 아, 지금 충격적인데요, 지금. 장 누수로서 혈관까지 다 망가지면 이 혈관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장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